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5일 당직과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. 이날 권성동 의원의 당 사무총장,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직 사퇴에 이어 윤 의원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윤 후보의 최측근 3인방으로 꼽히는 권성동, 윤한홍, 장재원 의원이 모두 100의 종군 뜻을 밝힌 셈이다.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후보가 쇄신의 방안을 추구하는데 어떤 장애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 아래 당직과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.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,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. 그는 당도 위기고 정권 교체의 전선도 위기라며 정권 교체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윤석열 후보의 정치권 입문 초기부터 힘을 합친 저로서는 현재의 위기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. 윤 의원은 또 지금 우리 후보가 여러 어려움 속에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운 강간으로 잘 싸워 이길 것이라 믿는다며 적어도 공정과 법치를 회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만큼은 윤석열 후보가 잘 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.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윤석열의 부족함에 실망하시더라도 애정을 거두지 마시고 윤석열 후보가 전열을 정비해 다시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. 앞서 권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앞으로 새로 태어날 윤 후보를 위해 100이 종군하겠다. 일련의 상황으로 실망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. 권 의원은 일각에서 저를 소위 윤핵관이라며 공격했을 때도 국민에게 드릴 말씀이 많았으나 하지 않았다며 내부 갈등은 패배의 지름길이다. 제 사퇴로 모든 불만과 분열이 깨끗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. 권 의원은 정권 교체보다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분은 더 이상 우리 당에 없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것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과 당원의 생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. 권 의원은 좌초한 국민의힘을 다시 살릴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제가 그동안 윤 후보를 도와 여기까지 온 것은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였다고 밝혔다. 권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는 항상 우리 당에 큰 변화를 이뤄낸 이준석 대표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기 위해 절치부심 노력했다고 강조했다. 권 의원은 부디 달라지는 윤 후보를 지켜봐 달라. 감사하다며 글을 맺었다. 앞서 장재원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윤핵관 논란과 아들의 음주운전 등으로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며 이선 퇴진을 선언한 바 있다.